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세계적인 전기차 선두 기업 하면 누가 떠올라? 맞아, 테슬라. 테슬라가 아시아 전기차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강력한 후보지가 인도네시아래.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이광물이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래. 여기서 퀴즈? 그럼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이광물은 뭘까? 정답은 바로 니켈. 오늘은 미래 에너지의 핵심 원자재 니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니켈은 원자번호 28번이야. 금색이 가미된 은백색 광택을 띠고 연성이 있는 금속인데 철과 함께 지구의 내핵을 이루고 있는 성분으로 여겨진대. 철이나 코발트보다는 약하지만 강한 자석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해. 산소와 물, 산과 알칼리에 아주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부식에 강하다고 해. 그럼 여기서 퀴즈? 니켈의 별명은 뭘까? 한 번쯤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무섭지만 니켈은 악마의 굴이라고 불린대. 왜 니켈을 악마의 굴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는 중세 독일의 광부들이 구리색을 띤 광석을 발견하고 구리를 추출하려 했는데 유독 가스만 나왔대. 광부들이 이를 악마의 저주라고 여겼고 그때부터 악마의 굴이라고 불렀대. 이후 1751년 스웨덴 크론스테트 남작이 여기서 새로운 흰색 금속을 분리해냈고 악마의 구리에서 구리를 뺀 니켈만 남겨 이름을 붙였대. 니켈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다른 금속과 합금 형태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약 60%가 스테인리스 강과 같은 내부식성 합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각종 주방기구와 건물 설비, 자동차, 전자부품 등에도 쓰여. 또 색깔이 아름답고 부식에 강해 구리와 함께 동전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돼. 고대 중국에서는 기원전 1700년에서 1400년에 구리와 니켈의 합금인 백동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대. 우리나라 주화도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 만들어. 여기서 다시 친환경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래, 전기차. 니켈은 미래 핵심 원자재로 떠오르고 있어. 역시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주요 광물로 사용되니까.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양극재의 성능을 결정하는 소재라고 해.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등인데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의 함량이 높을수록 전기차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군. 또 비싼 코발트 대신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 배터리 원가도 낮출 수 있대. 친환경 전기차 생산이 늘면서 니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아까 말했듯이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생산기지 부지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야.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니켈 매장지라는 이점 때문이지. 원자재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기차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소재 비중이 높은 제품이야. 안정적인 원자재의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특히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니켈 비중이 90%가 넘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니 니켈 가격은 한국이 만든 K-배터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제는 모두 알고 있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위한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폭이 큰 원자재를 그 대상으로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해당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에 공급하는 거. 이제는 정확히 알겠지? 다시 한번 기억해줘. 친환경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이고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 양극재의 핵심 원자재는 니켈이라고. 오늘은 양극재의 핵심 원자재 니켈에 대해 알아봤어.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